그럼 키고 끄고를 이게 있어야 되네요. 토탈 그렇죠. 믹스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게 껐다껐다 하시려면은 근데 아마 이걸로 끄셔도 꺼지실걸요. 맞아요. 기계로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아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릴 때. 네. 근데 이거는 제 마이크도 같이 아니요, 마이크는 인풋에서 지금 이거 돌려보시면 여기 개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예. 지금 이거를 지금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용도라서 게인을 바꾸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이걸 때마다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아웃을 하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스피커 아웃이요. 근데 스피커 아웃을 좀 저한테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고요. 소리가 작대.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피크가 뜨는데 소리가 작아요? 아까 제가 이거 돌리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너무 작다고? 작다고? 지금? 아까 이거 제가 저거 돌리면서 바뀌셨을 근데 지금도 작다. 평소보다 작아요. 지금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떠도 그렇다니까.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계속 작대. 그래서 계속 키우면 계속 작대. 그래도 작대. 그래도 작대. 그리고 광고는 개 커요. 또 소리가. 광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볼때 유튜브 전에 막 광고 나오잖아요. 소리가 또개 크대. 그내 방송만 항상 작대. 그것까지 봐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많이 적다. 이게 붙어야 되나 봐, 내가. 여기서 근데 이거 빨개 버리네. 이거 마이크 그 담당자님이야. 근데 음질이 깨진대. 이게 아마 여기서 피크 떠서 그럴 거예요. 어때요? 지금? 마이크 얘기를 작대.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 같다. 먹먹하다? 제가 들어봐야겠네요. 오야지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려요? 괜찮아요? 안 작아요?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데요. 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노래 한번 해보시지 않은데요?
고음이 좀 째짐. 째진다고? 소리가 크면 째진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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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나게 변형됨. 이게 확 들어가서인가? 비율이? 아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아아오오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터질 듯 말 듯하게 올렸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 그죠?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괜찮거든요. 지금 방송 켜서. 근데 맨날 작대 이 아저씨. 제가 에어팟 한쪽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작아도 여기 들어가는 건 게이지가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게이지가 해도 작대. 아아 크면 크면 어때? 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10초 나네요. 딜레이가. 이건 아마 방송하고. 모바일이라 그럴 거예요. 예? 모바일. 아, 모바일 맞아. 모바일이 느려. 저희가 듣기엔 어, 뭐 나 딱히 뭐 안 좋은 거 모르겠는데. 소리 좀 키워? 왜? 그러니까 음질이 뭐가 깨진다며.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다 저희, 달라서 그래. 네. 그죠? 저희가 듣긴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고음일 때 안 깨져요? 그럼 이제 끝났네? 아니면 승아빠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거요? 그게 뭐죠? 이거. 아 이거? 그래요.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네 저도요. 이 소리가 작다고? 안 작아. 소리가 많이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안으로 들어감. 작으면 키우죠. 그래서 저게 이렇게 됐었구나. 아아아아 어쨌든 이게 커져도 여기서 지금 누르고 있어요. 마이너스 한 5dB 정도 맞춰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왔을 때부터 지금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까지는 잘 가는데 그 마이너스 5 위로는 잘 안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증폭을 더 늘릴까요? 저 아저씨들은 무조건 큰 걸 좋아해요. 뭐 더 키우시면 더. 근데 음이 깨지죠? 아니 안 깨져요. 아 그래요? 자 잡음이 들어가죠. 어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잡음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아까도 잘 들리고 다 잘 들리는데 자꾸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자꾸 답답해. 내가 작게 말해서 그렇다는데. 아니 내가 듣는데 괜찮다고. 내가 작게 말한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이 정도 들리셔야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고 한번 뭐 영상 하나 틀어볼까요? 그게 아마 여기서 그게 나올 거예요. 미리 소리 줄여주세요, 여러분. 다른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한태원 세 개, 세 개만은 아 완숙 반숙 그게 있지.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요. 요즘 내가 또 VR 하지 않습니까? VR에 푹 빠졌어요. 얼른 지금 구매. 아, 말하는 건 안 드렸어요. 그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야.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이번에 새로 나왔어. 지금 음성이 여기로 안 들어가죠. 말 좀 받아보자. 원이랑 2랑 많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 아니, 아니 스피커 소리가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VR은 VR 오큘러스 고 해봤고 됐다? 됐다. 플러스 VR 해봤는데 오, 이제는 얼추 좀 몰입돼. 주형이 원 있잖아요. 주형이 누구예요? 주형. 영상 아, 소리는 제가 작게 넣었어. 오큘러스 퀘스트 오큘러스 리프트일 거야 아마. 그 헷갈리게 숫자로 하지. 갤럭시. 나는 목, 내 목소리랑 영상 소리랑 밸런스 맞는 거 같은데? 엄청 1년에 한 20개가 넘게 나와. 갤럭시가? 영상 소리가 울려요? 아니요. 몇억 개 팔렸지 않나? 아니 그냥 종이. 어 그러네. 나도 처음에 웃을 줄 알았지. 응. 왜냐면은 그러네? 해봤으니까 기존에도 그냥 약간 조금 가장 영상 소리가 왜 울리지? 하다 보니까 좀 멀미나고 이래 솔직히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나 봐 그죠? 어 근데 멀미도 아니, 계속 쓰다 보니까 응. 점점 와. 익숙해져 안 나 멀미에 배멀미처럼 어, 익숙해져 익숙해져 응. 거기서 아 게임 이름 까먹었는데 에코 뭐였는데 에코? 어 내가 아, 이름 까먹었어 내가 로봇인데 거기서 3대3으로 게임을 하는 거야 응. 농구처럼 응. 그 무중력 상태로 막 내가 둥둥 떠다니면서 같은 편 세 명이랑 저쪽 편 세 명이랑 해가지고 원반 던지기로 상대편 골대에 넣는 거거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게? 너무 재밌어. 와 재밌다. 방송으로 구현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니까 뭐 방송을 하시겠죠 다른 분들이? 와 이게 말이 통하면은 말만 되면은 작전을 쓸 수 있겠더라고. 너무 길다. 왜냐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아직 이제 막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미국 사람들. 근데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리버브 같은 효과가 있어요. 4명 막 3명 막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영상 자체가 소리가 리버브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반이 가운데 있고 서로 원반을 잡아. 약간 럭비처럼 잡고서는 막 상대편 골대로 가는 거야. 가는 동안에 막 패스하고 봐 봐요. 이거를 마이크를 꺼 놓으면은 중간에 리버브가 영상 리버브 효과가 없어지지 않을까? 스턴이 걸려 가지고선 못 움직여. 그러면 딱 놓치거나 그러니까 서로 작전을 쓸 수도 있고 어 재밌더라고. 얼마예요? 10만 원 너무 많아. 마이크를 지금 껐거든요. 넘어요? 아 게임이 아 지금 안 들리지? 기계가.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야. 거기 복싱 게임이 있어요. 피트 XR이라고. 이게 뮤트가 안 되네. 그거 땀이 뻘뻘 나. 아. 와, 다이어트도 좋고. 어지간한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운동 뭐 이렇게 뭐 PT 끊는 것보다 그게 나요? 이게 훨씬 나. 이거는 계속 내 거니까. PT는 한 달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일단 기계만 사놓으면은 오.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약간 맞추는 거야 이렇게. 태보. 어 태보처럼 이렇게 주먹을 훅도 있고 어퍼도 있고 막 그리고 피하는 것도 있어. 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 어, 어.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땀이 뻘뻘 나는 거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40분 훅쭉 지나가. 어 그러면은 PT 이제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건 해야지. 왜냐하면은 사람과의 어떤 호흡을 한다는 건 중요해. 나의 어떤 신체를 잘 아시는 분에게 맞춰서 한다라는 이건 약간 좀 캐주얼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래서 얼마라고요? 그게 되게 싸게 나왔어. 원보다 훨씬 싸게 나왔어. 3만 원. 아 아. 기계? 아 아. 이사님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40만 원이요? 40 얼마인가? 40만 대 후반인가? 어 형. 아 아 아. 40만 원짜리를 털고 원이 한 670 했어요. 670? 야, 그거는 VR 제작에서 간도 크네. 써보면 달라. 난 오히려 야, 이 정도면은 너무 싼 거 아니야? 그 정도? 이 정도로 싸게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아, 그 정도예요? 미래를 볼 수 있을 정도? 그렇지. 미래를 가보는 거야, 내가. 뼈치킨은 어떻게? 아직도 해, 이 얘기를. 그러면 이렇게 하죠. 뭐. 제가 VR을 사고 형은 옆에서 뼈치킨을 먹는 서로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주기. 나는 원하지 않아. VR 했으면 아니야. 좋겠다. 원치 않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혼잣말. 혼잣말. 아, 그냥 아, 어, 저한테 해. 바라는 거 알고 어, 지나가는 식으로 어,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화면이 좌우가 눌려 보이네. 못 느꼈어 그거를. 지금 네 얼굴을 딱 보니까 확실히 이게 괄호가 넓으네. 좀 좁아야 돼. 끝으로 가면은 왜곡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운데로 와봐. 똑바로 봐봐 얼굴을. 나를 봐봐. 똑바로 봐봐. 약간 늘어났어. 늘어났다 옆으로? 응. 그럼 저 이거보다 더 길어요 얼굴이? 어. 그럼 오이잖아. 옥수수 같아 옥수수. 이거보다 덜 길면 이상하잖아. 더 길어도 되나?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는 거죠 평소보다. 응. 더 좁혀졌는데? 화면이? 아니야. 화면이 더 좁혀졌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지금 너 얼굴 보고 있으면 다르다니까. 아닌데. 나 오히려 더 길어 보이는데 난 지금이. 거울 볼 아. 때보다. 지금 아 그리고 이게 그... 약간 희한하게 어때요? 평면적으로 보인다 얼굴이. 좋죠. 아니야 얘라 입체적으로 안 보인다는 뜻이야.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입체적으로 보여야지 얼굴이. 아 그래?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조명이 아, 좀. 통도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있겠다. 저 조명을 좀 꺾어서 좋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벽으로 튕겨서 나한테 오게 됐구나. 직접 하면은 너무 세요. 너무 세니까. 네. 근데 소리가 자 전무님이 이상형이래야 돼. 남자 아니야? 그러겠지. 나도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경우도 많이 꺼지. 퀴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상형이라는 거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예.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을 약간 이 정도였어요. 롤모델. 아, 그렇지. 롤모델이. 이상형 저 알아요. 롤모델. 장항준 감독님. 아니, 이상형은 아니에요. 롤모델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웃긴 분이에요, 그냥. 웃긴 분으로 멘토지, 분류됐어. 멘토. 웃긴 멘토? 재밌는 멘토? 롤모델은 누구야? 제임스 딘? 형 나이 때는 제임스 딘 아니에요? 아, 근데 롤모델이 사라졌다. 옛날에 영상이 다시 울리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롤모델이 제가 볼 때는 제임스 딘 이게 뭐 한 그때 다르지. 이 정도는 오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천재.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런 감독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롤모델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니까. 그렇죠. 영상 제작자가. 작다네. 그렇죠. 기획자.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도 싶었고. 아 그리고 일단은 그분이 약간 천재 끼가 있어요. 아, 천재예요. 내가 봤을 때는. 스피커 소리를 줄여볼까요? 좀 되게 부러웠죠. 제가 천재가 조금... 천재는 될 수가 없잖아요. 들으면 그렇죠. 이미 되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김풍으로 살아야겠다. 그 아까대로 가고.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한 30 몇이었거든요. 연세 작가님. 네, 38로에서 천재는 영상 안 올리죠. 각자의 벽. 아, 후원 감사합니다. 보통 천재를 보고 우린 벽을 느끼지만 천재는 솔직히 앞서가 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 사실 천재한테 열등감을 가야 될 것까지도 없어요. 그 사람들 아무 생각이 듣고. 없거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천재가? 그게 있었어. 천재만의 또 벽이 이렇게 그 앞에. 지금 이것도 거기서 아. 걸려서 아. 좌절을 할 때 자기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된대. 그렇지. 또 그들만의 또 리그가 있더라고. 여러 가지 집단들이 아. 실적으로 만나는 집단들이. 아. 그런데 좀 그러니까 브레인들이 모여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같이 뭐 회의를 하고 좀 올린데 어떤 임원으로 같이 이제 뭔가 작업을 같이 해야 돼. 그럴 때 느껴지는 보험에서 먹먹하다.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뭔가 딱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영상에 리버브 걸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시하고 싶어서 그 무시하는 게 김풍 작가님 소리가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예를 들면 그 말에 무시받았다고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 그럼 못 따라가 그 대화에 마이크를 아, 무시를 많이 받으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무시를 하는 대화가 어,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했는데 아 받았구나. 그렇지 당연하지. 왜냐하면 너무 낯설지 처음부터 왼쪽에서 들리거나 하진 않으시죠.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왼쪽에서만 들려요? 네. 근데 그 사람도 기억도 못해.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아. 무시당하고 기억도 못. 그러니까 아기가 있어서 아, 양쪽 다 들리는데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인 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도 얘기 나왔지. 이거 무시당해. 스튜디오로 묶었다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죠. 김풍 작가님 무시하지 마세요. 소중한 분입니다. 안에서
불리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요? 아,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아. 교회 가면 이거 한번 하거든요. 당신은 다 일어서 있습니다. 새로운 아, 신도가 오셨습니다. 저도 지금은 괜찮으세요? 자존감 많이 올라가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어우 미쳐버리겠더라고. 왜? 거의 아이형, 울리긴 울리는데 너무 창피해. 내성적이라고. 잘 내성적이라서 조금 울린다는 것 같아. 이로 나오지 않았어 그때? 아니었나? 말이 다 다르니까 기억도 못. 아이가 내향. 이가 외향. 저도 아이. 아이. 대화의 흐름이 VR 롤모델 말해볼까요 제가? MBTI.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옛날 요즘도 아니죠.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 진짜 이건 대박 아이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하세요? 알죠. 엄청 히트를 쳤던 손범수 아나운서. 알아요. 지금도 맞아. 해요. 비슷한 거. 화 안 났어요. 저 원래 이래요. 그건 이제 나 화 안 났어. 원래 이래. 출연진들이 한 4명 정도가 맞추면 인형을 받고 인형을 받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 퀴즈 탐험 기한의 세계. 나는 거슬리는 거. 내가 좀 나 이거 해계방식한 행동들을 되네? 띵 멈춰. 그리고 그다음에 할 기한의 행동. 나 모든 이어폰이 다 이게 안 듣는데. 기한 인형을 받아 맞추면. 그러니까 이 캐릭터 사업도 가능하면서 퀴즈도 내고 그래서 이어폰을 안 썼거든요. 이게 안 돼요. 따로 제가. 모아서 극장 아 이어폰이 안 껴지신데요? 네, 그러니까 뚝 떨어져요 맨날. 동물의 세계. 근데 이게 왜 되지? 건조해서 더 재밌는 에어팟 쓰세요. 이거는 대박이 난다고 봅니다. 누구 하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손님이 오면 또 들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아니 이어폰 예능에 있었대요 이런 포맷이. 없어도 되는 거 뺏기지? 아, 일단은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솔직히 생각으로? 이 채팅이 뭐가 문제냐면은 흑해한 생각으로 뭔가 대박 소리가 막 작다 그래 막 다 같이 그러면은 키우면은 누가 작다 그래 괜찮다는 사람 얘기는 안 들어 항상 모아놓는 도다 아 괜찮다고요 그러면 아니, 작다니까 왜 이왕 물고 괜찮다고 그래 그죠 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가 동물이야 나보고 이왕 물고 안 본다 자기 얘기는 동물의 세계를 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줄 알아? 예상 못하니까 동물이니까. 지금 근데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 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동물이라고 생각했으면 기한 탐험 동물의 세계라고 했겠지. 퀴즈 탐험 기한의 세계인데 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퀴즈 탐험 동물의 세계.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왜 자꾸 신경 쓰냐? 다 90명이 다 괜찮다는데. 근데 지금 왜 10만 아니 작다고 하면 그거 신경 근데 이게 그렇게 돼 세팅하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동물로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거 들을 때 괜찮은 거 게임 소리랑 밸런스만 맞으면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리게 하면은 밸런스가 맞으니까 먼저 입꼬리가 세모가 됐잖아 지금 무슨 말씀을 아무튼 그분은 그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놔두세요. 예? 네. 그분은 이게 아티스트의 어떤 영역으로 네. 그냥 보내줍시다. 그냥. 전 이런 발칙한 상상까지 했어요. 뭐요? 아닙니다. 얼마나 야 이거 본인이 이걸 얘기하다가 접을 정도면은 너 얼마나 지금 거의 악마적인 생각을 했다는 뜻인데? 고장으로 듣고 싶으신 레벨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줄이고 싶었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안 듣겠습니다. 핸드폰은 아니고 학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화 받을 때처럼 재미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들리신 이 아이디어는 제가 잘 까먹기 때문에 꼭 적어놨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편의점에서 뭐 좀 사갖고 가서 햄버거라도 먹을까요? 사발면? 어차피 뭐 배그도 안 하는데 뭐 사플 안 하면 되잖아. 저 뼈라면 먹었어. 사리곰탕. 이렇게 해서 사리곰탕 먹었습니다. 뼈라면. 일단 편의점 갔다 올까요? 투표. 어차피 오늘이 또 말씀하신 최종이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또 한번 잡을 거라. 이 정도면. 아니 말씀하시는 거 좋잖아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내 방송이 아니잖아. 아티콜을.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킬 순 없잖아요 갔다 그러면 나가서 디코를 받아볼까요? 해볼까요? 근데 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사님과 그렇죠? 심부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 같은데 제가 이사님과 심부름? 이사님 저 편의점에서 와, 이런 거 이런 게 햄버거? 걸리잖아 저는 그렇죠? 그냥 햄버거 딱 하나 잔 하나 도시락 이런 거 말고? 네. 딱 뜨거운 물 나와? 나와요 끓이면 돼요 넌 사발면 안 먹을 거고? 네 저 닉네임이 닫혀 있으면서도 깨어 있으신 분이에요, 김풍 작가님. 네. 대단하신. 말걸 사람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김풍 작가님 밖에서 한번 해보자. 말씀들 100%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두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깨진 창문 같은 분이죠. 닫혀 있지만 열려 있는. 그래서 VR을
사용자 명. 아인가요? 네. 아이. 가운데 L인가요? 네. ZILI ON. 네. 뒤에 숫자가 뭐죠? 숫자 없는데? 없지? 숫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있지 않나요? 저 디스코드를 잘 안 써가지고. 그냥 이걸로 되나? 안 되는데요? Nearby scan으로 하면 되나? 아닌데?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친구 추가를 못하네. 뒤에 숫자가 있어요? 코드가? 아, 제 거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네. 웃긴다. 대문자를 찾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제 목소리 어때요? 예? 제가 듣기엔 적당한데. 예. 저쪽에서는 크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서요. 제 목소리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디스코드로 듣기에는 되게 적당하거든요. 예. 네, 채팅창에서 들으시기에 크다고 뭐... 하실까봐. 채팅창에서 듣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아 상대방 시청자들이요? 제가 아니, 만약에 아니, 다른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디스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네. 제 목소리도 그 신청맨님 시청자분들이 들리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크게... 제가 조정하면 돼요. 아 네. 개인 그거는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깨끗하게 가면 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 네, 여기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괜찮은 네. 거예요. 왜냐면 전에 막 할 때 막 게임 소리랑 막 어그러져가지고 아 게임을 한번 켜볼게요. 아, 네. 이게 같이 막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홈으로 들어오나? 황추. 예. 아 유비 팀 왜 이렇게 못해? 아 가운데다 이렇게 넣으면 그냥 쳐버려야지. 치기 좋게 주는구만. 와! 들어가네. 황추! 내가 말 안 해도. 잘 못 뛰어. 황출 잘 못 뛰어. 주루가 영 시원찮은데? 들어가죠 제 목소리. 아, 다시 보기도 있어요. 다시 보기. 아 게임 뭐, 소리 그... 들어가죠. 아, 그거 제가 디스코드에서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방향키로 타점 움직이고 S로 번트 뒤로 스윙입니다. 아 그래요? 해볼까? 아 유비하지 말고 딴 거 해보자. 원소랑 조조. 업에서 원상 원망 우추 안양 장학 원수 고랑 전주 순우경이 포수야. 그리고 피처는 저수. 아 전국에 계신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소 형무습의 조조 주작. 원소 군대 조조 군의 경기 실황을 원소는 든든한 형무지. 나머지 버려서요. 조조. 야 조조가 직접 나서죠. 원상이 나간다. 1번 타자. 아, 총격입니다. 아, 되네. 그때 언제 되시나요? 예. 일곱. 환자수님. 그렇지. 아, 좋아요. 줄은 없나? 맞고 떨어집니다. 잡아. 줄은 없어. 방향키. 자, 1루 3. 자, 던져. 원담. 예. 일곱. 마이크는 거기? 르윈 마이크입니다. 아, 152. 자, 바깥쪽.
됐다. 자,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봐드릴게요. 이거 그걸로 했어요. 무슨 라이브 보컬 프리 그 패키지. 되게 잘 잡아두시긴 했는데 네.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100까지는 날려도 되고. 도하 타도님 43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약간 네. 여자 보컬용 세팅이라서 지금 네. 굳이 야 봐도 모르겠다. 지금 한번 말씀 아 어때요? 아아어어어어어어어 좋아요? 아 좋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울리나요? 울려요? 아니 내가 꺼놨구나. 울려요? 지금이요. 아 중간중간 리버브를 쓰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제가 봐드릴게요. 고음이 살짝 깨진대요. 고음이 깨진다고요? 네. 고음 안 깨지는데 제가 듣기. 아 뒤에.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오는구나. 아. 아. 그거는 여기서 피크 떠서 그래요. 지금 방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걸 꺼놨나? 그거를? 그 뭐더라? OBS를 꺼놨나요? 그거를? 효과를? OBS요? 아, 그 컴프레스요? 네. 근데 아, 꺼놨네. 이러면 엄청 커질. 아까는 컴프레서 껐어요. 어? 아! 소리가 크대 또. 고음이 너무 크고. 아! 오! 이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어 이렇게 할까요? 오 이렇게. 일단 제 생각인데. 네. 뭐 듣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막 고음이 어떻다 저음이 어떻다는 얘기는 그냥 다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그걸 제대로 된 스피커 세팅에서 들어야 잘 알 수 있는 거를 굳이 여기서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무시하시는 거예요? 가청자분들? 아니 제가 듣고 있잖아요. 어. 제가 나름대로 저 이 일 오래 했고 오래 했는데 상도 받고 했는데 네. 상도 받는 게 문제 없거든요. 네. 저 가청자분들은 상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끔씩 방송 들어보고 예. 이상하면은 말씀드릴게요. 원격 조정으로 그러면 그때. 아, 뭐 그래도 되고 집이 사실 10분 거리라서 아, 편하게 언제든 전화하시면은 예. 좋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면 되니까. 아, 맞아요. 커피도 안 드시더라고요. 물밖에 물이랑 술밖에 안 마십니다. 아 물이랑 술만 드신대. 지금은 괜찮나요? 뭐 문제 없으시죠 다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것만 체크하고 올게요. 얘도 잘 요거. 들어오는지. 아 예. 노래하면 안 되잖아. 이거를 얘를 아. 괜찮나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이거는 뭐 이상한가요? 깔끔해요. 이걸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럼 이걸 들고 있어잖아요. 이거 달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요? 제가 한번.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아 이거 작다. 이거 더 키워주세요. 오. 네, 그 정도 키우시고. 아, 멀리서 말하는 것 같아. 이건 붙어야 될 것 같아. 아 예, 이거를 그냥 키워보세요. 여기 이 상태에서. 키웠는데? 아, 다 키우신 65. 거예요? 65. 그... 작대요. 안 되나 봐. 아, 붙어야 돼. 이게 붙으면 괜찮아. 근데 붙어서 나쁜 마이크는 없어. 내가 보니까. 어? 붙어서 나쁜 마이크는 없다. 전에 쓰시던 거보다 좋지 않아요? 전에 쓰던 거? 그죠. 전에 방 여기 좀 전에 쓰시던 네. 그거보다는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원래 마이크라는 게 네. 그 화가한테 붓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화가에게 붓 같은 거래요. 그래서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붓이 다르고 뭘 그리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편견 없이 쓰는 게 더 좋은. 이건 원래 이렇게 대고 말하는 거래. 아 이거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뭐 소품으로 쓰실 이유 있어요, 근데? 그 오셨을 때 하신 말은 말 안 해도 되죠? 아 네. 어. 말해요? 아니요. 아 하면 안 된대. 그거 원래 이거 껴서 쓰는 건데. 네. 아 그래 형님 빼도 돼요. 아 말해달라고요? 안돼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해줘요? 아 안돼. 아 이거 뭐냐면은 아 이거 확실히 크다 이게. 네. 아 방금 제가 좀 키워놨었어요. 광고 아니고 이거 어차피 더도 안 팔리는 거라서 어차피 더도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그냥 소품이로나 쓰세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전설의 제품이래. 전설의 제품. 한 대도 안 팔려요. 진짜 한 대도 안 팔리는 거라서. 아 얘기가 달라요. 한 대 팔렸다. 아, 한 대 팔렸어. 한 대. 각성 들고 아니고 저희 팔 생각도 없어요. 진짜 팔 한 대 팔렸다고 했어. 이거 뭐 마케팅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버리는 건데. 어 버리다니요. 이거 산 사람 한 명 있는데 한 사람 전국에 한 명 있어요 이거 산 사람. 감사합니다. 예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소품용 예 쓰시라고 그냥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같은 거 혹시라도 예. 뭐 그런 게 걸리시면은 아까 예. 여기 모자 있잖아요. 예 그거 끼고 쓰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름 이거 음질은 되게 괜찮아요. 예 왜 안 팔릴까 이 좋은 게.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아 비싸요 이거? 20만원. 아 근데 왜?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이런 거 사지 누가 이거 사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절대 안 사죠. 그럼? 수류탄 같아. 노래하실 때 쓰세요. 이 마이크 자체 성능은 되게 괜찮아.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긴 아니 뭐 여기다가 로고 같은 거 박아서 아 여기다가 뉴스 같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텐츠 하실 때 소품으로 쓰세요. 이거 선 빼고 쓰셔도 되고.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리면은 그 거치대 이따가 거치할 수 있더라고. 그래 그냥 소품용으로만 쓰시고. 아 이거를 해봐야 되는구나. 아이고 디자인이 후져 좋은데 여기 루윗도 적혀있네. 좋네. 좋은데 왜 마이크 끌게요 잠깐만. 네.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이쪽만 켰어요.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됐네 그러면.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미터를 보고 게인만 조절해서 쓰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컴프레서는 세팅 다 해놨으니까. 좀 작을 거예요. 여기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루인 마이크 좋네요. 아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괜히 또 오해받아. 네 오해받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좋네요. 아 그렇게 하시면은 아 뭐 자유인데. 네. 세팅창에 아까 마이크는 그 뭐라고 그러더라? 슈어 이렇게. 아, 아 근데 좋은 마이크입니다. 다시 마이크 루인 씨 사장님 이름이에요? 사장님 이름은 제임스 페르숑이라는 분인데. 페르숑? 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 페르숑? 오토튠도 넣어주고 가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제가 근데 아마 스피커도 초지향으로 바꾸고 나면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아 스피커를 바꾸면. 아니 아니. 그 제가 나중에 아 이거를 아. 그러시면은 좀 더 나을 거. 그때 제가 한 번 더 오든 네. 뭐 어떻게 하든 해서 소리도 좀 더 크게 듣게 맛있게 네. 만들어 드릴게. 바꿔 두고 가. 이것 때문에 안 들렸구나. 표지향으로 바꾸고 나면은 이 양옆을 소음하는 게 좀 줄어요. 아, 여기 딱 여기만 아, 소음하게끔 초지향성이라는 게 그런 식이라서. 이거는 양지향성? 그걸 이제 단일지향성이라고 아, 네. 부릅니다. 단일지향성, 초지향성. 저는 스피커를 키니까 초지향성을 가야 되나요? 스피커나 아니면 주변에 소음이 많을 때는 초지향성 마이크를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그래야 주변 소음을 덜 소음하기 때문에. 저 그것도 들었어요. 초지향성 스피커. 초지향성 스피커는 이제 거기만 들리는 그게 있대요. 옆에는 안 들리고. 그 길거리에서 노래 틀어놓는 가게들 있죠. 네. 그런 데서 쓸만한 그런 스피커죠. 아 딴 데 또 민폐니까. 다른 데 들리면 안 되니까 딱 그 청음각 안에만 들어왔을 때 들리게끔. 채팅창에 골방 늙은이처럼 손님 오면 붙잡고 누르지 말고 보내드리라고. 아, 아니야 괜찮아요. 아, 저 개청자들 때문에 방송 못하겠다 나. 멀리서 오셨어요? 가까이서 오셨나? 가까이서 오셨어요. 근데 멀다면 멀어요. 그죠? 거기 하남에 네. 가는 길에 여기 강동에서 네. 고깃집 하나 있잖아요. 고깃집 큰 고깃집. 막 한 막 건물 하나 통째로 쓰는. 아, 어딘지 알아요. 무슨 거기 뭐 걸렸대요. 코로나요? 아니요. 뭐가 걸려요? 그 고기 재활용하다 걸렸나? 뭐 하나 걸려가지고 나 옛날에 한번 먹었었는데.
난리 났대. 주민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골방 늙은이처럼. 그러면 바래다 드리고 일단 방송 끄고 올게요. 그게 낫겠죠? 어, 끄고 올게요. 안녕. 아, 후원 감사합니다. 하남 차갑닭 먹어봤나요? 근데 내가 이거 봤는데 배달에도 안 걸리고 차갑닭 그거 그냥 하다가 그냥 접은 것 같은데? 갈게요. 뼈치킨 아세요? 뼈치킨이요? 아 그거 얘기는 들어보셨죠? 봤어요. 뼈치킨 하는 거 봤다고요? 그 뭐지 월드컵 같은 거에서 나왔던 거. 아 뼈치킨? 제일 그 최악의 치킨? 어떻게 생각해요 뼈치킨? 저요? 네. 약간 극혐인데.